옛 선인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고택들. 문명의 위기가 주는 편리함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해집니다. 해묵은 담장 넘어 옛사람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사예담촌. 오랜 세월이 켜켜이 얹어진 이곳에 또 한 번의 봄이 가고 있습니다. 세파에 찌든 몸과 마음을 씻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지리산. 계곡 물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지리산의 주봉 천왕봉에서 시작되는 대원사 계곡. 12km에 이르는 물길은 수많은 지리산 계곡 중에서도 청정함이 으뜸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스스로 맑아진다고 하던가요? 온갖 시름을 가라앉히고 흘러가는 물소리에 세상을 잊습니다. 옛 선비들이 더위를 피하고 마음을 씻기 위해 맑은 물에 발을 담갔다는 탁족. 저도 잠시 옛사람들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이야, 정말 사람의 손때가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은. 어쩜 물이 이렇게 맑아요? 나무도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정말 어머니 품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무릉도원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빨리 달려라, 뒤처지지 마라 하고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의 맑음과 흐림이 그러하듯 인생사 행복과 불행도 스스로에게 달린 것. 물과 산 그리고 바람 속에 잠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산이 많은 산청에서 특히 봄의 끝자락이면 가장 많은 이들로 북적이는 황매산. 자연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을 첫 손에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른 고원 위로 끝없이 펼쳐진 철쭉꽃 물결. 진분홍빛 꽃들 사이로 귀한 괴석과 소나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황매산 철쭉은 외국에서도 인정한 한국의 절경 중의 한 곳입니다. 수많은 봄꽃들 중에서도 늦게 피어나는 꽃. 그래서 매년 철쭉이 피어날 때면 수많은 상춘객들이 마지막 봄의 향기를 만끽하기 위해 황매산을 찾습니다. 하나, 둘, 셋. 매년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때, 예, 시기에. 왜 이렇게 매년 황매산을 찾으세요? 황매산 철쭉이 그 다른 산에 비해서 으뜸입니다. 최고입니다. 매년 피고 지는 꽃이지만 해마다 달라 보이는 건 함께한 이들과의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이겠죠. 비록 꽃은 져도 올봄이 남긴 자취는 오롯이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황매산 기슭에는 또 다른 풍경이 눈길을 끄는데요.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조각조각 다듬어 만든 다랑논입니다. 논 한마제기가 10조각, 20조각 나 있던 시절. 좁디좁은 논이지만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이제 일손이야 기계의 힘을 빌린다지만 때를 지키는 것만큼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